대표님들의 대표를 소환한다고 합니다. 민주당을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전쟁의 시작은 윤석열이 조국 교수를 탈탈 털 때부터 적폐와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거기에서 우리 촛불 시민들이 검찰개혁을 외칠 때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민주당도 함께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을 함께 외칩니다. 환영합니다. 검찰이 이렇게 신속하고 일사불란한 조직이었습니까? 그런데 왜 김건희는 소환 안 합니까? 서울시민 여러분, 김건희는 왜 소환 안 합니까? 왜 김건희는 가만히 안 합니까? 이게 검찰의 선택의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사회복지사다 우리 왜 배워 있으라고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힘차게 구호를 치면서 뒤에 배우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윤성열은 김건희를 네, 여기 많은 서울 시민 여러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윤석열이 취임식에 경찰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찰 알고 보니 장모 최은순, 김건희 수사 담당자였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왜 소환했겠습니까? 왜 불렀겠습니까? 김건희, 장모 최은순 봐달라고 초청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것도 수사해야겠죠?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김건희를 네, 김건희에 대한 수많은 의혹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들이 사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많은 의혹들을 제기한 언론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언론 탄압하고 있지요? 이 언론 탄압할 게 아니라 누구를 수사해야 됩니까? 김건희지요?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김건희의 보석대 누구 겁니까, 여러분? 자기 거 아닙니까? 속인다고 그게 속여집니까? 민생은 파탄인데 자기 꿈 있는 데나 현안된 연구에 그대로 두고 볼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외칩시다. 김건희에 관련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문제 제기하면 그 종종 경찰과 검찰에 불려가 수사받고 있습니다. 김건희 받고 있습니까? 김건희가 단 한 번 가도 국민들 앞에서 자신의 의혹에 대해서 해명한 적 있습니까? 이제라도 국민들 앞에서 해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해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특검해야겠죠? 자기가 스스로 의혹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수사해야 되는 게 당연한 인식 아닙니까? 맞습니다!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김건희를 특검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잡는 일이고 그것이 곧 사법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를 외쳐봅시다. 김건희를 힘찬 노래 들으면서 계속해서 전진하겠습니다.
대진 어려울 것 같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촛불 국민이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서울시민분들도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들 퇴진 한번 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네, 맞습니다. 윤석열 퇴진은 대세입니다. 힘차게 행진 이어갑시다. 김건희 씨 주가 조작 범죄가 명백합니다. 다 구속되고 조사받았는데 단 한 사람만 조사받지 않았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여러분? 네, 맞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영부인 김건희입니다. 무엇이 공정이고 무엇이 상식입니까? 구호 한번 힘차게 외쳐봅시다. 김건희는 김건희를 우리 서울시민 여러분들도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행진대열에 응원도 해주시고 사진도 많이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래 하나 힘차게 부르면서 행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열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시민분들이 행진에 공참해 주셨습니다. 자, 앞에 있느라 못 봤는데, 네, 우리 들어오고 계신 시민분들과 함께 힘차게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윤석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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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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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시민분들께서 계속해서 들어와주고 계십니다. 네, 이쪽으로 오시면 최대한 광장으로 붙어서 안으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대호가 들어올 때까지 힘차게 구호 외쳐봐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윤석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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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의 함성 소리가 이 광장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곧 윤석열이 탄핵될 것 같은데 여러분도 그러시죠? 이 기세 그대로 김건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특검해야겠지요? 계속 외쳐보겠습니다. 김건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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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습니다. 네, 대호 들어오고 계신 분들께서는 광장 안으로 최대한 이동을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리 촛불 문화제를 또 우리 여러분들이 질서정연하게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창발적인 또 문화제가 가능했다고 봅니다. 이 국민들이 이렇게 거리 촛불 문화제를 열어냈던 힘으로 윤석열 탄핵도 해낼 수 있겠죠?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이 결심하면 됩니다. 그렇죠? 김건희 특검 반드시 이뤄낼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이제 모든 대우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본 문화제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화제 사회는 안진걸 소장님을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행진하느라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사방팔방에 수없이 많은 시민들이 모셨는데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면서 한번 다 같이 힘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저희는 비록 지금으로서는 2016년 17년 촛불 시민혁명보다는 작지만 그때도 이렇게 수천 수만 명부터 시작했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재명 대표 당선되자마자 기소견속 취당하고 소환 통보 받았습니다. 최강 의원, 조국 가족들 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진보개혁 인사들이 정치검찰로부터 탈탈 털리고 직권남용으로 정치공작을 당하고 있는 이때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우영, 이상민 세력들의 온갖 불법 행위는 모두 무혐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경악스럽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루하루 열받아서 화병 날릴 것 같아서 나온 국민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예, 저쪽에 우리 시민님들 저 뒤쪽으로 조금만 이동해 주십시오. 예, 일부 차량이 이동해야 되는데 저희가 항상 저희들은 저 극우 극단주의 세력들이 스피커 테러하고 욕설을 쌓는 거에 비해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끝까지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집회 진행 맡게 된 저는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뭐 비록 짧
로스앤젤레스의 힘든 시민 여러분, 잠시 앉아서 한 20분 내에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좀 앉으시는 게 어떨까요? 서 계시는 게 힘들어서 제가 보기 안쓰럽고 죄송해서 그렇습니다. 앉으실 때는 너